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이 임해 이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때 오순절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날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유월절 후 50일째 풍성한 수확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밀추수의 첫 열매로 만든 떡 두둥이와 1년 된 수양을 하나님께 흔들어 제사드리며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성령 주시고 교회의 첫 열매를 수확한 아름다운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확 하는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쉐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호흡을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났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었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 영등을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제 아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 예수님의 숨, 호흡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세찬 바람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는 모인 120문도에게 강한 하나님의 숨바람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확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신 것입니다. 침체하고 오염되고 썩은 공기를 몰아내고 신선한 생명과 깨끗한 공기를 얻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신선한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탄을 뗄 때 방 안에 연탄 연기가 가득하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문짝을 확 열어놓고 바람이 확 불어오면 그 연탄가스로 오염된 방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멕시코 시티는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멕시코 시에서 여러 번 대승회를 했는데 화산 분지 밑에 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배기가스나 오염가스가 화산에 꽉 내려앉아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공기가 나쁩니다. 오염된 공기 때문에 멕시코시에서는 기관지, 염, 천식, 기관지 계통의 질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오직 태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한번 지나가야 멕시코시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서울도 지금 한 가지입니다. 스모그 현상 때문에 공기가 뿌옇게 되어 마치 안개 낀 것 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태풍이 와서 바람이 불고 나면은 얼마나 공기가 맑아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릉의 공기가 가장 좋은데 이는 바람 때문입니다. 대관령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내려서 강릉에 모여있던 모든 오염된 공기를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 한국에서 장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와 같이 새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도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이 한 바람같이 불어와서 이 세상에 꽉 들어찬 모든 부정과 부패와 오염을 싹 씻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분위기를 일신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어떤 인간의 율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로 오염된 곳입니다. 이 세상 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 귀신, 연약의 귀신, 질병의 귀신 등으로 오염된 환경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귀신 바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한 바람같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성례를 인도할 때 화란에서 한 청년이 와서 울상을 하고 저에게 이런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제 속에는 악한 힘이 있어서 나는 그 힘에 사로잡혀 나날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도 수차례 갔다 왔고 집안 식구들도 수없이 싸웠습니다. 저는 도적질을 일삼고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괴하며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고치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작심삼일로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당신 속에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데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 바람 불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시키고 안수기도 해주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 되어 그 청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상쾌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악마의 공기를 마시다가 신선한 성령 바람을 마시니 얼마나 상쾌해지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눈부신 과학 문명을 이루어 놓았지만 실상 마음속은 시궁창 같습니다. 시기, 분노, 질투, 교만, 탐욕, 공포, 불안, 절망, 좌절, 미움, 음란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에 하고 세찬 바람으로 불어오시면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분위기가 일신되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재만이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바람 불어오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롭게 되고 불안과 고통에서 평강되고 기쁨이 오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절망의 바람을 몰아내고 소망의 공기로 채워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1904년을 전후하여 웨일스와 아일랜드에 굉장히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운동이 강했던지 그 웨일스와 아일랜드 일대에는 술집, 도박장, 극장, 당구장이 문을 닫고 범람하던 각종 사회악의 자세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감옥도 죄수가 없어서 텅텅 비고 경찰서에 경찰관이 할 일이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조선소 직공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반환하는 훔친 물건이 너무 많아서 회사 측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큰 창고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강광지대에서는 광부들 사이에 자주 일어났던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습탄을 나르는 당나귀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전에는 화가 나니까 당나귀를 때리고 발로 차는데 회개한 이후로는 당나귀를 때리고 차지 않아서 당나귀조차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는 해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왕래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한 매춘업이 성황했습니다. 그 지역은 동성연애와 마약 중독과 주술로 인해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995년 브라운스빌 하나님의 성회 교회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큰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운동이 그 교회를 통해서 브라운스빌에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술 주행뱅이들과 마약 중독자들로 붐비던 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플로리다주 전체의 청소년 범죄율이 2% 증가한 반면 이 브라운스빌은 오히려 14%나 범죄율이 떨어졌습니다. 성령 부흥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전체 범죄율은 17%나 줄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소리치며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모든 분위기를 쇄신하게 만들고 오염을 변하여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불어닥치는 거대한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면 온 바다를 뒤엎고 휘저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이 태풍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살아난 것입니다. 온 지구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물들이 바다로 들어와서 오염되는데 이 오염된 물을 어떻게 정하게 합니까? 태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뒤엎어 놓는 것을 통해서 이 오염된 모든 물이 정화되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이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 속에 녹아들어가므로 바다 속에 여러 가지 생선과 조개와 해초가 살고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불어닥쳐 바람이 바다를 뒤엎으면 중국적으로 그것이 바다에 생명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정화 기능을 하여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풍과 같이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뒤엎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늘의 생신한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 어두움을 밝혀 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가겠는데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과 마귀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당신 집에 가서 캄캄한 방에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 빛이 확 비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죠. 어둠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둠이 오기 위해서는 빛을 탁 꺼버리면 순식간에 어둠이 꽉 들어찹니다. 빛을 켜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마귀의 임재함은 시간과 공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으면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는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떠나면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는 즉시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는 시간과 거리 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의 세력인 원수 마귀는 우리 곁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께서는 육체의 소욕을 태우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완전히 부패한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고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부패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그들의 부패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에 부패한 성품을 태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부패한 육신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우리가 씻고 거듭났지만은 육체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성품은 성령이 와서 불로 태워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선교 여행 중 어느 성도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같이 삼식했던 교포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불행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면 늘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양심에 가책이 되려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편안한 걸 가지고 믿고 난 다음 이런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형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마귀와 함께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왔으므로 성령이 사망과 죄의 법을 멸하고 육신의 정욕을 멸하기 때문에 당신 속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 생애 속에 모두 다 갈등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의 정욕대로 못 살게 하고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지향해서 자기대로 실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고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안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성령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깨끗하려면 더러운 것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이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와서 죄악에 물든 몸과 마음을 불태워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도와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불태워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고 했는데 불같은 증인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혀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잠잠하던 사람도 쉬지 않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 중에 수원에서 온 여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얌전한 여학생, 이름을 물어도 대답 못하고 얼굴이 빨개서 고개를 숙이는데 파고다공원에 전도할 때 따라 나가서 대중 앞에 서면 얼굴이 홍당무같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총알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차고 수줍어하는 사람이 성령만 임하면 불의 혀같이 놀라운 증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나는 말 못해요, 설교 못해요, 나는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서지 못해요. 그것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불의 혀와 같습니다. 혀가 불이 붙어요. 혀가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혀에 무슨 불이 붙었습니까? 예수 복음 증거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의 혀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에 성령의 복음의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원래 미국 선교사로 떠났으나 선교에 실패하여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탄배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파스날 증에 이를 때 요한 웨슬레는 겁이 나서 죽을 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미국 선교사로 있다가 안식년에 구라프로 돌아가는 독일의 선교사들은 모라비안파들인데 성령파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참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나도 저렇게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행이 그 배는 파손하지 않고 영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모라비안 성도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런던의 올드스케이트라는 곳에서 저녁에 로마스 강해를 듣게 되었는데 로마스 강해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웨슬레는 배에서 만난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이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자 그런 용기와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전 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생전에 내 속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서 그 불에 사로잡혀서 평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같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 교육해도 불을 받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혀가 전부 다 불이 붙어가지고 저 어느 곳에 가나 일어서나 앉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것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감화와 감동의 변화를 가집니다. 성령은 언제나 감화와 감동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뛰어 엉키면 파멸하게 되네. 물고기가 물로 돌아와야 사는 것처럼 자네도 성령께로 돌아와야 사네. 그 사업가가 아연 실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돌아가서 수도사가 되란 말입니까? 그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라 내가 드린 말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하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인정하며 함께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내적 변화와 영적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형수 고재봉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안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한국에 시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고재봉, 그는 이웃집 라디오를 훔쳐다가 들켜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역하고 나와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 가족을 도끼를 들고 가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였습니다.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어찌나 포악하든지
아무도 그의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분은 교도소장이 창살 뒤로 안으로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가지고서 교도소장이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성경을 한 권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이 고재봉이 감옥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그는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혼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보혈로 그 마음을 씻고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온 교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재봉이가 변화되어 가지고서 가장 포악하던 사형수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그의 변화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성령을 받고 불의 혀가 임하였으니 모든 죄수들을 다 잡고 예수를 전도합니다. 뭐 시간만 있으면 예수 전도를 했어요. 형무소에 있던 재소자 2,000명 중에 1,8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포악한 사형수가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변화받아서 불같은 혀를 가지고 전도했는데 한두 명도 아닌 2,000명 교도소 수용원원 중에 1,8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목이 메어 기도를 끝맺지 못하자 그는 기도를 이어받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도 저를 주님께 보내기 위하여 총을 쏘는 것이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를 뵙게 되었으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총살형을 받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한 가족을 몰살시키던 흉악범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자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영적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와서 고재봉이와 같은 그런 흉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지면 성령은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을 충만히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연사인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문별 연사를 주시고 발성의 연사인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을 주시고 능력의 연사인 기적의 연사, 믿음의 연사, 병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들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구원하는 자면 구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십니다. 구제하는 직분은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구제하고 교회 학교 선생으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을 담당한 자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고 남을 위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서 위로하고 구제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구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오순절날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으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나머지 시간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왜 하느냐? 방언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만 기도하려면 얼마나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방언은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말을 한없이 해서 무슨 소용이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을 말하면 덕이라는 것은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영역이 강해져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장하고 영성을 양성하고 강하게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아듣는 방언을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 일본 성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일본 성도 자매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어찌나 방언이 잘 나오는지 혹시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이태리에 살고 있는데 동생에게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그런데 동생이 전화를 받지 말자 그만 입에서 방언이 쫘르르 나왔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누님 무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전화를 들다가 그만 방언이 나왔다 잊어버리라 쓸데없는 말을 아니요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누님이 분명한 이태리 말로서 저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누님이 이태리에 있는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기도를 했다가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화에 대고 전혀 모르는 이태리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태리 말로 말했습니다. 그 동생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님은 이태리 말을 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여기 또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은 외국말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민 가면 그 나라 방언을 배워야지. 미국으로 이민하면 영어를 배워야지. 일본으로 이민 가면 일본어를 배워야지. 그 나라 방언을 배워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이민을 왔으면 천국 방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세상 말을 하고 살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천국 방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천국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천국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태감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방언으로서 우리 아담은 3대 재앙을 가져왔으나 나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전인구원의 3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으니 나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삽니다. 이런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주고 사주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우리의 전인 구원 우리의 은혜로 사는 이러한 모든 말을 끊임없이 자기에게도 하고 남에게도 전도하면서 하는 천국 방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가 온몸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5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저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자궁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배의 밑에 있는 키와 같아서 그 키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말이 아무리 사나워도 입에 재갈을 먹여 넣기 때문에 말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적은 성냥개 배 하나가 큰 불길을 가져오죠. 혀는 그와 같이 우리 온 몸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더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가 온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의 말이 아닌 능력의 말을, 미움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파괴적인 말이 아닌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가정과 생활과 사회에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방은 새로운 말로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분 두 개를 똑같은 베란다에 놓고서 물을 주고 길렀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꽃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는 물을 주면서 너 이쁘다, 참 잘 자란다, 너무나 너가 좋다 그러고, 다른 화분에 있는 꽃은 죽어라 죽어, 아이고 골목이 있습니다, 써놨다 그렇게 자꾸 말을 했는데, 칭찬하는 꽃은 피어서 아름답게 웃으면서 피었는데 그만 쥐어박은 꽃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간증을 적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욕을 하며 물을 준 화분은 시들어 죽고 말아요. 그러니 화분도 욕을 하면 시들어 죽는데 사람도 욕을 하면 시들어 안 죽을 택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자꾸 욕을 하면 아내가 시들어서 죽어요. 아내가 남편을 자꾸 욕을 하면 남편이 시들지요. 부모가 자식을 자꾸 잘못한다고 쥐어받고 욕을 하면 자식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를 보태주고 칭찬하는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 의사가 수술을 앞둔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이를 이야기 여긴 간호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환자를 수술 안 하고 퇴원했습니까? 그 환자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퇴원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게 말하기를 수술 받으면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환자는 죽을 것이라는 고백을 자꾸 입으로 하기 때문에 그를 내가 수술했다가는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수술을 잘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죽을 수가 있다. 왜? 자기 입으로 자꾸 나는 수술 받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 말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히 손댔다가 사람 잡는 사람 되기 싫다고 수술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뇌 전문가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몸의 모든 신경을 통제하므로 결국 말이 우리의 온몸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산다면 못 사는 것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잘 산다면 잘 살게 하는 것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내가 욕을 하면 욕을 하는 것이 온 내 몸을 지배해서 다른 사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전체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이 위클리프는 말하기를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스러뜨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속담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만 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라함은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을 한다. 곧 없다, 잃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있다, 찾았다, 할 수 있다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자매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남편이 광산업을 하는데 이 남편이 봄에 집을 떠나면 그뭉개나 돌아와서 12월 달에 잠시 집에 있다가 또 봄이면 또 떠나요. 뭐 가장일은 전혀 보지 않고. 그러니 부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도 성공할 날이 올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집안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말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너무 무심했던 나를 용서하구려. 이제는 생활비 걱정 말고 좀 편히 지내며 몸 조심하시오 하면서 생활비를 붙여왔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너무 좋아서 편지 답장에 감사하는 말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잔뜩 적어서 보냈더니만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다가 답장이 오기를 여보 이제 나의 방랑생활도 끝마쳐야겠어. 그동안의 잘못을 속지 않은 의미에서라도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어. 그러더니만 얼마 있지 않냐 돌아와서 진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의 입에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욕을 했더라면 영원히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의 일을 볼로지 아니하고 늘 광산에만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부인의 입술에 말로써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말로 묶임 바 되었으며 입에 말로 사로잡힌 바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개방시켜서 하늘나라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진짜 방언도 말하고 하늘나라 변화된 언어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축복에 담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불평이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천국의 언어인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님을 다시 생각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